네, 오늘은 인턴 8주차 월요일입니다. 오늘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지금 곰돌님과 캠퍼스 안에 이제 강의실을 예약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한 2주 전부터 팔다임 윗선에서 뭔가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뭐 포캐스팅 하는 미션을 줬는데 2주째 파이낸스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쭉 해오고 있어요. 왜 이걸 예측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거 계산해라, 이거 예측해라 그래가지고 하라는 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윗선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고 어떤 걸 예측하려고 하는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뭘 알아내고자 하는지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PDF 파일 이렇게 4장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파이낸스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런 거가 오늘에서야 좀 이해가 됐어요. 사실 저는 파이낸스 데이터 쪽이 아니라서 파이낸스 데이터를 인턴십에서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주 전공이 웹 애널리틱이나 마케팅 애널리틱 이쪽으로 좀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얼전트한 프로젝트라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 중단된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희 매니저들이 계속 프로젝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뭔가 가이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풀타임 면접을 계속 볼 예정이거든요. 사실 저번 주에도 풀타임 인터뷰를 봤는데 그건 잘안된것 같고, 이번 주에 보는 것은 제가 좀 가고 싶은 미디어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회사 일을 다 끝내고 지금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뭐할 건데? 강의를 가. 강의를 왜 이렇게 들어? 강 여기 너가 전세대 싸? Swelling is a pretty big part of it. So, 지금 곰돌님 강의 듣고 있어요. 저는 인터뷰를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계속 인터뷰 이제 스크립트 다시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며칠 동안 되게 날씨가 좋더니 오늘은 굉장히 춥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장을 보러 왔어요. 여기는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마트예요. 뭐안살 거라서 얘를. 요즘 디톡스 다이어트 중이라. 확실해요? 뭐야, 맛있는 거 있어? 봐봐. 모짜렐라 치즈 이거 하나 먹을까? 와. 피자랑 잘 어울리잖아. 아니야. 보자, 여기서. 아, 여기 뭐 있나 보자. 샐러드 있어. 여기가 캠퍼스 아니라 샐러드가 조금 저렴해요. 원래 보통 이런 거 막, 뉴욕 가면, 막 8불, 9불, 막 10불 이런데, 이런 것도 막, 다 4불짜리고 그래서. 학교 근처라 좀 저렴해요. 저번에 여기서 샀던 거 같은데. 이거, 엠파이어네. 내가 먹었던 게 엠파이어네. 맞아? 엠파이어 맞아. Very sweet, crispy. 여기는 학교 앞이라 이렇게 레트로 음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학교 아이스크림을 찾읍시다. 여기는 하겐다즈가 세 팩에 만 원이에요. 배 아프죠? 안 배 아파, 한 가지. 맛있었어. 뭐로 먹을래? 커피. 하나, 또 스트로베리, 초콜릿 칩. 하겐다즈도 했고,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어우, 다행이다.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 해서 3개밖에 안 샀잖아. 진짜. 물 사고 이제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턴십 8주차 수요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미국 회사는 이런 게 가능한가 보다, 그런 생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저께 이제 막 미팅을 다 참여를 하고 저희 상사, 직속 상사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면 이거 몇 시까지 끝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사분이 너가 몇 시까지 끝낼 수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만약에 이게 되게 급한 거면 오늘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상사분이 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막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겠다라고 계약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5시까지 일을 하겠다라는 시간이 있는데 5시까지 일을 하고 네가 디벨롭 못했으면 바로 다음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놀란 이유는 약간 저는 한국식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상사분이 오늘 일을 끝내라고 하면 저는 5시 이후까지도 일을 했을 거예요. 지난 막 5, 6주 동안 뭐 10시까지 일을 하고 뭐 새벽까지 일을 했던 거는 그냥 제 프로젝트니까 제가 잘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근데 저희 상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 하는 건 좋지만 그걸 언제까지 끝낼 수 있고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걸 정하는 거는 너의 몫이라 우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너가 스케줄링 같은 건 너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너의 속도에 맞춰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라는 거를 너가 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일을 잘하고 싶은 것도 이해를 하지만 5시 이후에는 그냥 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상사분이 5시 이후에 그 MIT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데요. 이분은 물론 마스터도 있으신 분이고 근데 자기 개발을 한다고 5시 이후에는 MIT 수업을 들으러 가셔야 된대요. 그리고 본인은 가족도 있고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족 라이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시 이후에는 꼭 프라이빗 라이프로 돌아가신다 하더라고요. 하나 예를 드신 게 저희 상사분이 반도체 기업에만 있다가 오신 분이다 보니까 한국인 분들과 콜라보레이션 할 때가 많았대요. 여태까지 만나온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정말로 일을 진짜 끝내주게 잘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 사람들한테 워라벨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가졌었대요.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으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워라벨 외쳐도 일을 끝내려면 조금 나의 프라이빗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상사분이 그러지 말라고 5시 이후에는 너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워라벨 되게 중요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나의 취미생활 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는 다르겠지. 미국 회사도 그래도 미국 회사도 뭐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다 늦게까지 일하니까 다르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5시 이후에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안 그러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테라다인이라는 회사 안에서는 워라벨이 확실히 지켜지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좀 죄송스러웠던 게 저는 이제 5시 이후에 9시까지 조금 더 노력해서 발견한 것들이 있으면 9시나 10시에 상사분들한테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다음날에 언제든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보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예의가 없었던 일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10시든 11시든 제가 뭔가 메일을 보내서 그 상사분이 11시에 그걸 열어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걸 피드백을 주든 안 주든 일단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한 거예요, 그분은. 아, 저희 상사분이 딱 멘션을 하시더라고. 간혹 가다가 너가 막 10시든 11시든 파일을 보내는 걸 봤는데 그때까지 일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테라다인에서 그런 걸 지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좀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워라벨을 지켜야지, 워라벨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내 권리인 거야 라고 상사분이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회사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뭐 일에 대한 트러블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트러블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9주차가 됐고 이제 두 달이 넘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발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없고 저희 되게 팀워크 너무 좋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리스펙을 해주시고 진짜 저희 상사분들이랑 일하는 거 너무 좋고 아 그리고 그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상사분이 하버드대 출신이고 아 정말 다들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어서 정말로 배울 게 많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리스펙이거든요. 본인이 막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경력이 많아도 계속 저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 저런 직장 상사가 진짜 닮고 싶은 직장 상사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럼 저는 이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만 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워싱턴 DC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휴게소입니다. 맞죠? 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메리 멜렌즈입니다. 뭐야? 여기 좋아? 요거 맛있잖아요, 요거. 뭐였죠? 여기는 희한하게 피츠커피다. 피츠커피 실제로 처음 봐. 아, 진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묵을 곳은 하얏트 캐노피고요. 지금 벌써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한번 호텔 구경해볼까요? 짜잔. 안녕하세요. 이런 데 오면 어메니티 보여드리잖아요. 어메니티입니다. 컨디셔너랑 샴푸랑 샤워 젤이랑 바디 밀크 이런 게 있습니다. 짜잔! 오랜만에 거울샷이다. 그리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뭐지? 메인 냉장고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뭐지? 금고가 있네요. 여기 위에는 금고가 있습니다. 커피를 하나 먹을까봐. 아니야. 아니야. 여기도 거울이 있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엔 되게 귀여운 장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워싱턴을 볼 수 있는 장식들도 있어서 굉장히 귀여워요. 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the paintings out.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in my eyes. 너무 이쁘다. 동네 한 바퀴 돌자. 아, 그럴까? 와, 너무 이쁘다. 아, 강아지 있다. 제가 머무는 호텔은 저기고요. 바로 여기 앞에가 벚꽃길이에요. 이거 와프예요. 여기 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진짜? 시원해. 아. 여기는 벚꽃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는 워싱턴 DC 안에 있는 골프장이고요. 골프장 안에 이렇게 벚꽃길이 있어요. 너무 이쁘죠? 곰돌이. 형님 따라서 이 골프장 안으로 들어왔더니 사람 없이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밥을 먹고 나왔고요. 디저트 가게 찾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사는 커네티컷은 뭐 9시면 다 닫는데 이쪽 워싱턴은 지금 그런 금지가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레스토랑이 다 열려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워싱턴 월프에 있는 수산시장 같은 곳이에요. 새우. 이렇게. 새우인가요?
아 귀여워. 신발 신었어. 어떻게 저렇게 잘 다니냐. 와 어떻게 해봐. 귀여워. 나는 클래식 안 하고 누텔라 그립 있다. 누텔라 먹어야지. 누텔라. 아이스 너무 좋다. 두 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아 귀여워. 귀여운 거랑 같이 나왔어. 날씨가 너무 좋아. 그치? 어, 겁만 있어.